야, 동경선 대진표 확정.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입력 2021년 10월 8일 오전 10시 19분. 수정 2021년 10월 8일 오전 10시 20분. 박미영 기자, 김승민 기자,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탈락. 당원 투표율 49.94%로 역대 최고치. 후보별 순위, 득표율은 공개 안 해. 11일부터 호남 시작 지역 토론회. 서울, 유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1차 경선에 오른 8명이 후보 중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4강에 진출했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 이번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이 같은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각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후 지난번 1차 컷오프 발표 직후 사실이 아닌 추측성 수치를 경선 결과로 보도해 일시적으로 남아 곤란을 초래하게 한 바 있다. 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하고 컷오프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등 만반의 보안 조치를 다하고 있어 그 수치가 유출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화천대유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패와 독선 만연하면서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어 국민 분노와 절규 치솟고 있다. 며, 네 분의 후보들은 나라의 현실 직시에 무엇이 나라 병들게 하고 해결책 무엇인지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네 분의 후보에 대해 그동안 보여주신 우국충정의 경의를 표하며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2차 컷오프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의뢰에 표본 집단 3,000명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진행 각각 30%, 70% 비율을 반영했다. 이 중 당원 투표는 6에서 7일 모바일 투표와 전화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투표권을 갖는 당원 선거인단은 총 379,970명으로 투표율은 49.94%였다. 역대 최고치로 이준석 대표를 선출하며 흥행했던 6.11 전당대회 45.63% 보다 높았다. 4강에 오른 후보들은 당장 11일 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첫 지역은 호남이다. 지역 순회 토론회는 매주 월, 수요일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1대1 마스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 비중이 50% 반영된다.